유전자 조사를 하는 것은 아직 위험합니다. 식물에 이러한 악어 박테리아법은 유전자 조사 외에 다른 유전자 조사를 지킬 수 있으며 그 자리도 확실치 않아 이로 인한 영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입 유전자로 인해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어 독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주염으로 먹었을 경우 이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스타인드 주염 옥수수가 식용으로 이용되어 문제를 일으킨 것이 그 예인데요. 특정 곤충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통해 생성된 단백질이 체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염은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유출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제 유통 과정에서 GM 작물이 유출되어 일반 작물로 혼합되거나 자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GM 옥수수가 유출되어 자생한 바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의 샤포주에서는 해충 저항성 GM 콩을 재배했으나 넷상을 가진 해충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간의 유전자 논의로 인해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 생태계가 교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1년간의 시험 재배로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GM별을 개발하는 것보다 활용성이 높은 방법들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식량 생산에 GMO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GMO를 재배하지 않는 유럽의 곡물 생산성이 GMO 대국인 브라질, 미국보다 높다는 사실을 이를 검증합니다. 이들처럼 좀 더 확보, 육종 등을 통해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술을 개발해 식량 자원을 높이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이런 기술은 이미 잘 갖춰져 있고 발달이 잘 되어 있으므로 더 안전하게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 GMO의 특성을 악용한다면 오히려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GM 작물을 재배할 때마다 종자를 사도록 개발한다면 종자 판매 기업이 폭리를 취해 식량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GM 작물이 도래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GM 작물의 재배와 이용은 확대되어 왔고 꾸준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9월 제16차 LMO 포럼 세미나에서 GM 겨우의 성심사 신청에 대해 언급된 후 지금까지도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GM 벼랑 유전자를 특수한 호수를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연결하는 등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개발한 모든 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이란 실질적인 활용이 아닌 실험실 내, 즉 정해진 실험 구역 내에서 진행하는 연구로 정의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 GM벼의 국내 연구 개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GM벼와 국내에서 받은 경제적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환경부에서 2005년부터 2014년부터까지 집계한 통계 자료와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 평가연구원의 2012년도에 발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황무지 및 오염 토지의 범위와 오염 정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오염이 쌓이고 쌓이게 된다면 현재 토종품들은 더 이상 재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GM벼의 경우 현재는 사용 불가능한 토지를 벼 재배지로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벼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벼는 우리의 주목 작물로서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작물로서 그 생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이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분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둘째, 식물 유전자 조작 기술 발전의 발판을 제공합니다. GM 작물은 타겟 유전자에 대해서 아그로박테리온법 또는 유전자 특종법에 대해서 법으로 유전자를 도입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따라서 GM의 개발을 통해서 발전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식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생명과학 분야에 있어 기초과학을 발전시킴으로써 학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해외 무역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벼는 전 세계 생산량의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주목 작물입니다. 그렇기에 다량으로 재배한 GM벼를 그리고 새로운 기능성을 가진 벼의 존재, 예를 들어서 특정 기생충이나 제초제 혹은 병해충의 저항성을 가진 존재, 많은 영양소들이 압축적으로 더하면 되는 존재 등 그런 새로 개발된 벼를 기존의 벼에 비해 값은 가격으로 수출을 한다면 국가의 재정 확보에는 물론 해외 무역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산성 측 2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만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 개발은 정해진 실험실 내에서 완벽히 정해진 실험실 내에서 되고 있으며 정해진 실험실 내에서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외부와 격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까? 네, 저희가 정해진 건 외부와 격리됐다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희가 제안한 것은 그 실험실 내 공간으로 제안을 했지만 저희는 연구를 하는 본 목적이 상용화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상용화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연구개발을 하면서 GM별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어디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험실 내에서만 제외되지 않고 저희가 시험 재배를 하는 지역이 있다고 저는 익산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그곳에서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 정도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그런 실험을 야외에서 개방된 장소에서 하면 이런 작물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는 화분이 날아가서 다른 작물과 수정이 된다거나 해서 유전자의 전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 같은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제가 그 실제 사례를 봤는데 익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험 재배 과정에서는 그 일반 농장과 바로 붙어 있는데 약 1m도 되지 않은 거리에서 붙어 있고 그 경계가 단순히 철조망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는 아직 구비되어지 못한 상황이고 그 격리된 상황이 구비가 된다면 그 부분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m 떨어져 있다고 하셨는데요. 1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환경에서도 유출의 문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있죠. 근데 지금 연구개발을 네. 말하고 있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그 화장품에 대해 썼을 때 별을 직접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자료는 없지만 물론 저희가 찾고자 하면 많겠죠. 그러니까 별을 꼭 신경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입의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장품으로의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 딱 한 종류, 즉 레스베라트롤 함유 벼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레스베라트롤이 왜 화장품에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항산화 물질로서 화장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면 굳이 레스베라트롤이 아니라 당시와 같은 다른 물질들을 들여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벼에 이런 물질을 넣어서 GM장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물론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는 연구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화장품 등과 같은 예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의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벼의 생산량은 이미 국내에서 97%가량 자족을 하고 있고 이미 공급 과잉 사태로서 남아나는 쌀을 처리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자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M 벼를 이용하여 벼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오히려 자원의 낭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겠지만 저희는 지금 상용화 단계까지 생각하는 게 연구 개발을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신형 보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연구 개발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GM벼의 경제적 가치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GM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벼가 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중국 전문기구는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서 GM 작물의 개발 및 상업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GM 작물의 도입이 미국이나 중국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개발 및 상용화. 지금 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GM 작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세계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M 연구 개발에 활용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 조작 기술의 정확한 그 기술적 메커니즘,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알고 계십니까? 아그로박테리움법이나 프로토플라스트법을 쓴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론 때 아그로박테리움에 대해 말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타겟 유전자를 타겟 유전자에만 도입하는 것이 그 기술이었네요. 네. 근데 인문 시에서 타겟 유전자 이외의 유전자에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 맞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타겟 유전자 외의 유전자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도입이 가능한데 그 우리가 목적이 타겟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그 이외의 유전자를 실수로 도입되는 경우가 발생됨이 확실합니까?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가 DNA 서열을 정확히 보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제한 행동을 다른 방법으로 잘라내고 그걸 단순히 PCR이나 루틴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유익되는 단백질이나 페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지금 그 어떤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타겟 유전자에 도입을 했는데 다른 유전자에까지 도입이 된 그 실수로 도입이 되는 경우나 자료가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밝혀진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입론하실 때 생태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생태계 악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차코주에서는 해충병성 주행별을 재배했으나 오히려 이 교회 내성을 가진 해충이 등장하면서 주민들이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 농약이 나중에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이제 이 농약을 사용한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굳이 이 식량 대책을 위한 대안이 네. GM 병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대안을 조사한다고 하셨죠. 네. 근데 그 이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죠. 우선 동물의 생산성은 GMO를 재배하지 않는 주변형이 GMO 대국인 브라질과 미국보다 높습니다. 이 사실은 GMO가 그런 생산성을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가진 거고 있습니다. 네, 또한, 네. GM 결의를 통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이런데 설명이 됐죠. 그 경제적 가치가 이 개발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로 분명하다라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비해서 이 GM 결의를 상황화시킨 단계까지 유해성 검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약 3년에서 4년간 그런 복잡한 유해성 심사를 거친 통과 작물들이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추측성 주장임은 인정합니까? 추측성 주장이긴 하지만 네. 3, 4년간의 테스트로 인간이 몇 시간을 먹을 걸 테스트할 수 없거든요. 네, 우선 삼성 측의 의견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요. 이제 반대 측에서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GM 결과나 연구 개발되고 있는 실험실은 격리된 실험실이 아닌 야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 농작물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외부로 GM 교의 유전자가 전이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토양 미생물 토양 곤충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GM 벼를 이용해서 벼의 생산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양 오염 같은 것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이미 벼의 생산량은 이미 공급 과잉의 사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GM 벼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 이 GM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런 GM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물질이나 기존에 있는 식물들, 자연물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위험을 놓고 싶으며 GM별을 이용해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M병으로, 아니, GM 방문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이 GM병을 연구를,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목 작물인 벼를 활용하면서까지 유전자 조작을 가하고 또 가하는 것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생선체 단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만한 당시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이 GM 작물이라는 개발이 저희나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가 가져온 사례는 그 미국에서 GM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이나 옥수수에 GM 표시를 아무런 표시하지 않고 미국민 20년 동안 먹었는데 아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그 식물의 세대가 한번 거치고도 더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아무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저희는 GM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서 인문 때 그 타깃 유전자에 도입을 하는 것인데 다른 유전자에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가능성은 여러 존재하고 앞서 교체설 때 들었듯이 그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 번째에 그 GM 벼 생산 이외의 대안이 존재한다고 하시면서 유럽이 곡물 생산량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GM 작물 재배와 관련이 없는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판단 내리기에는 성급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반박 때 들었는데 저희가 오염된 토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이만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토양 오염을 대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수치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그 수치적인 자료에 따라 그 GM별을 통해서 가뭄 저항성이 있는 벼, 제철 저항성 벼 이런 벼들을 개발해 내므로써 그런 토양 오염 지역에서도 벼를 자랄 수 있게 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서 화장품이 왜 꼭 벼여야 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우선 GM 작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식량 확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량 확보인 만큼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들은 부수적인 가치 이는 인정하지만 그게 벼가 우리나라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그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GM 벼의 개발을 통해서 식량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의 부수적인 개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과잉 상태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일단 상용화의 단계가 아니라 연구 개발의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일단 환경 요인은 농작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구성 요소인 건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은 지나치게 오염이 되었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양은 물론 우리나라의 생산량의 토지 역시 지나치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총 약 7만 하여튼 79,582 23승 제곱미터의 토지가 오염이 되어 있다고 지금 실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까 이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오염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우리의 토종 품종이 그런 오염도를 거칠 수 없다면 그때는 당연히 GM 기술로 개발된 거가 사용돼야 할 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부담받고 도착하겠습니다. 네, 산성직 도착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익산 같은 부분에서 지금 시험 제어가 되고 있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근 2014년도에 LMO 위험성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점차 그런 관련 법들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까 유전자가 날림으로 인해서 유전자가 뭐 다른 지역으로 조합이 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저 날려서 뭐 날림으로는 꽃가루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맞아, 바람에 날리는 네, 그렇죠. 꽃가루가 날려서 어느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간다. 그 꽃가루가 날려오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렇게 유전자가 DNA가 쉽게 변하고 조합이 될까요? 자연의 변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 변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나중에 큰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타물과의 타가 숨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한 유전적 변이 역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게 네 그렇고 그리고 교육용이 파괴될 수 있다고 혹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좀 네 그런 건 딱히 네. 그리고 중간에 해충 때문에 오히려 더 농약을 많이 썼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에 대한 저희가 근거가 있는 게 2008년도 사이언스지 321호에 실린 Suspension of Cotton Award in Multiple Crops in China in Areas with BT Toxin Containing Cotton이라는 논문의 연구를 살펴보면 BT 단백질 합성하도록 조작된 면화 작물에서 흉충의 감소가 관찰이 되었으며 내충성 농약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아까 제시해 주신 자료가 몇 년도 자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GM 작물에 대한 기술은 여전히 변화하고 더 나아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하고 넘어가자면 2007년도에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서 BT 흉충을 이용한 해충 경합성 배로 인해 농약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 BT 면허를 이용해서 살충제 사용량을 절반 이상 감소시켰고 중국의 경우 살충제를 40번 사용하던 것을 해충 경합성 면허를 재배하자 12회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남아공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97%가 오히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한다고 네.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문제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오염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게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염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토종 품종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그때 와서야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솔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돼서 개발을 하는 것은 늦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GM교에 대한 국내에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고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M호가 이용되어 온 지 20년 지났는데 20년 만에 시험 재배에서 별다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변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속도에 속도를 맞춘다면 20년 만의 시험 재배는 단지 너무 짧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별 생산량이 전부 과잉 상태에서 GM 기술을 들여와서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자원 낭비 뿐만 아니라 네, 자원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양이 굉장히 오염돼서 해충저항성, 제초의저항성 GM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예로드는 차코듀의 비극이 되게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사건에 의해서 해충이 그
GM 해초 저항성 복수에 내성 저항, 내성을 가지게 되어서 더 위험을 많이 상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GM 자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GM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신들의 주식인 밀을 GM 분쇄 사용해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미 그 GM 기술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식이 덜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GMO는 개발 단계 자체에서 폐기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가 UN 산업발전기구의 생물정보 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공인기구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각국에서는 작물의 안정성을 판단하고 이제는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전자가 날림으로 인해서 그 유전자가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저 꽃가루가 날린다고 해서 그 DNA가 쉽게 조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과의 타화 수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유전적 변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간에 해초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쓴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한 연도를 여쭤보았는데 연도를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8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GM 기술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그런 안 좋은 점들, 문제점들이 기존에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실 GM 작물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식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하지만 이게 주제가 국내이니 만큼 국내 식량 상황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데요. 반대측에서는 그거를 이유로 들어서 현재 쌀 공급량이 과잉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교차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금 현재는 연구개발 단계이고 현재에서는 지금 쌀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오염 범위와 오염 정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포장 품종이 겹칠 수 없는 시기가 도달했을 때는 이 GM 기술이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 해결, 그리고 아까 임론대 말씀하셨던 식량 안보에 아주 키가 되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에서 마지막 결정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법을 개정하면서 지금까지 GM 작물을 개발하면서 있었던 실수들을 무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하지만 연구 개발 과정에서의 실수와 오류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실수며 발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이 있으면 폐기된다고 하셨었는데, 폐기된 줄 알았던 작물이 일반 작물들에 혼입되거나 또는 연구실 외부에서 자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종의 타가 수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종 타가 수분, 그러니까 화분이 날아가서 이제 다른 조화 수분이 되거나 또는 다른 사종과 타가 수분이 되었을 때 이 GM 벼에 도입된 유전자가 전이되고 이를 통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행 겨우가 생산하는 물질이나 그런 것을 대체할 대체제도 충분히 있고 공급 과잉이 마땅해 주행 겨우를 굳이 개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에 대해서는 주행 작물이 아니라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육종이나 품종 개량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물의 특성은 악용한다면 오히려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행 대표적인 예가 몬산토인데요. 몬산토에서는 GM 기술을 이용한 작물을 만들고 그 작물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GM 작물을 이용하려면 매년 그 종자를 다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GM 기술을 악용하고 홍위를 취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급 과잉이고 이 GM사의 연구 개발은 자원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공급 과잉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후에 어떤 식량적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연구를 해놔야 한다. 그때 가서 연구를 시작하면 너무 급박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입문 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쟁점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쟁점은 식물의 유전자 조작 기술의 개발에 발판을 제공한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GM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GM 변화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하고 있는 바이고 그게 왜 변화하냐라는 말은 그 벼가 우리나라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 벼의 다양성, 그 다양성에 대해 우리나라 많은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벼를 발판으로 식물의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면 더 크나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측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GM벼에 대한 안전성 이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합당한 위해성 검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개발 추진에 대한 반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례가 존재하지 않은 그저 하나의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반대를 하는 것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저희 찬성팀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GM벼의 연구개발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생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이